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후원과 구독이 공병호 TV에 힘을 대해 줄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이간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 개표소 내에 각 투표지 분류기는 같은 조를 구성하는 제어용 컴퓨터에만 연결되어 있고 독자 가동됩니다. 또한 투표지 분류기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 개표소 간에 어떤 연결이 없습니다. 철저한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2012년 11월에 발표한 소책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020년도 5월 19일 서울신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해명이 끝난 내용을 민경욱 위원, 4.15 총선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런 주장. 민경욱 위원의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설명한 바대로 분류기에는 일체의 통신 기능이 없고 선거인수 등의 정보는 무선 통신으로 입력된 것이 아니라 개표 전에 보안 USB를 활용해서 입력한 값입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체의 무선 통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도 5월 12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인식하는 광학 센서가 있지만 QR코드를 인식하지는 못하며 운용장치, 노트북에는 랜카드를 제거한 이후에 각급 선관위에 배부되므로 외부 통신망과 연결될 수 없고 랜카드가 존재하지 않아서 DNS 정보를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 통신이 일체 없다는 것이죠. 랜카드도 없고. 유튜브 채널 GIT4K가 전자개표기 분류기와 선관위 서버 간의 서버 접속 저장 한면 확인이라는 그런 제목의 방송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화면은 분류기 제어 컴퓨터에 통신 기능이 존재하고 제어 컴퓨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 서버와 연결되어서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개표를 진행해 왔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류기에는 통신 기능이 없고 또한 외부와 연결된 적이 없다는 기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장은 다시 면밀히 검증받아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거법은 분류기가 수작업을 보조하는 기계장치로 간주해왔습니다. 따라서 통신 기능을 갖고 외부와 연결된 투표지 분류기는 법이 정한 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연결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됐는지, 그러니까 각 개표소의 분류기와 어떻게 중앙 서버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아마 여러분들이 목격하시겠습니다. GIT4K님이 제공한 그런 영상은 무척 중요한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을 최초에 구동을 하면 네 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선거구별 분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성북구입니다. 성북구. 그러면 이 분류기 프로그램을 구동할 때이 분류기의 컨셉이 그래요. 성북구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입력을 만약에 수작업으로 타이핑을 성북구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입력을 했다면 이건 네트워크가 단절됐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 그 성북구에 관련된 정보를 자동으로 중앙 서버에서 받아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받아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위원회 코드 가져오기 있죠? 밑에 위원회 명은 빵빵빵 위원회입니다. 아무 정보도 아무 입력도 안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분이 위원회 코드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고 지금 이 해바라기 같은 표시가 로딩 그 이미지가 있죠? 이게 중앙 서버에 DB 서버에 가서 정보를 받아오는 겁니다. 자, 이미 네트워크 상태가 좋은가 봐요. 로딩하는 순간 아까 빵빵빵 위원회가 성북구 위원회로 바뀌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위원회 코드 성북구 위원회 아까 빵빵빵이었죠? 자, 그러면 아까도 빵빵빵을 못 보신 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네,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위원회 코드 가져오기 전에 빵빵빵 위원회입니다. 아무것도 입력 안 돼 있어요. 그런 후에 네, 로딩하는 순간 어찌나 빠른지 네트워크 보니까 1기가에서 10기가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네트워크가 사용되는 걸로 봐서는 네트워크 속도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성북구 위원회, 아까 빵빵빵에서 성북구 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DB에 가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자, 입력도 하지 않은 서울시 성북구 다 지금 입력이 돼 있는 상태죠. 이 얘기는 DB에서 중앙 서버에 있는 DB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그죠? 같은 건데 지금 이미지를 여러 개 제가 붙여놨는데 네. 자, 보세요. 중앙 서버에서 DB에서 가지고 오니까 입력도 하지 않은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동구, 노원구가 주르륵 나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중앙 서버에서 기초 코드를 가져온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자, 이 성북구 위원회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까 위원회 코드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사실은 이 버튼만 눌러서 갖고 왔다는 얘기는 중앙 서버에서 이 장비 2509번의 장비에 등록되어 있는 소속 기계의 그 유니크한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회 코드만 딱 눌렀을 때 이 장비가 성북구인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좀 중요한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최초의 위원회 코드를 가져오기 전에 이런 상태죠. 그런데 이 장비, 뭐 PC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전체 전자 개표 블록이라고 하는 이놈이 성북구 소속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 상태로는. 다시 말해서 위원회 코드를 가져오는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이게 성북구로 바로 이렇게 성북구로 바로 가져온다는 얘기는 이미 통신을 통해서 성북구 중앙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성북구를 가져오되 이 장비 2509번에 대한 장비가 성북구 소속의 개표 블록이라는 게 이미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위원회 코드를 가져오기를 했는데 어떻게 알고 성북구가 나옵니까? 송파구가 나올 수도 있고 강남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성북구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중앙 서버에 이 2509번에 대한 블루기가 성북구 소속의 블루기라는 게 세팅되어 있고 그 정보를 지금 이 버튼 누름으로써 중앙 서버에 있는 DB에 있는 그 매핑 정보가 내려온 거예요. 지금. 네, 명확하시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확인이 됐고 자, 기초 코드가 이미 저장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뭐 기존의 등록 정보를 삭제하고 이거는 이제 로컬에 저장되어 있는 기초 코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Yes를 누르면 다시 이제 세팅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기존의 중앙 서버에 들어가 있는 아까 운영되고 있던 그 블루기에 대한 정보가 삭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업데이트 되거나. 자, 여기 보시면 기초 코드가 이미 저장되어 있는데 다시 저장하도록 Yes를 누르게 되면 그죠? 여기 마우스가 있고 Yes를 누르면 네. 잠시만요.
네,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고, 자, Yes를 누르면 DB에 저장하기 위한 화면들이 나와요. 어떤 화면이냐면,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정보가 기존에 있던 게 삭제가 되고, 로컬에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고, 자, 여기 보세요. DB에 선거 정보 저장. 자, 지금 이 상태는 개표 와중에 있고, 개표 부르기가 에러가 나서 신규 부르기로 교체를 한 후에 세팅하는 과정에서 자, DB의 선거 정보 저장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개 떠났어요. 그리고 자, DB의 읍면동 선거구 매핑 정보 저장 있죠? 그리고 그 결과 DB 등록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기초 코드를 세팅을 로딩을 받고 실제 최종적으로 기초 코드를 등록하기 위해서 DB에 한번 업데이트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으로써 전자 투표 부르기가 개표할 때 중앙 서버와 통신을 해서 DB와 접속 정보를 접속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자, 이제 세팅이 된 겁니다. 성북구 성북구 위원회. 자, 모든 정보들은 중앙 서버에서 가지고 와서 로딩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기초 코드는 등록이 됐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미지를 세팅을 하기 위해서 뭐 비어 있는 이미지 그 종이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이제 초기화하는 거죠. 투표지에 대한. 네, 그렇게 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 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도 입력하지 않은 읍면 동정보들이 여기 아까 중앙 서버에서 데이터 로딩했기 때문에 가져왔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공성감 TV에서 나온 그 장면들 보면 이거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 제가 한번 좀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했었던 내용들을 한번더 보면 이런 영상으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이제 그 전자개표 부르기를 교체, 자, 고장난 전자개표 부르기를 넣고 새로운 네, 봉인지가 뜯기지 않은 전자개표 부르기를 이제 세팅하는 과정입니다. 조금 빠르게 돌렸으니까 네, 좀 참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스냅샷으로 다 떠서 보여드린 것들이 이 영상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개표 부르기를 만약에 시작을 할때 이런 절차에 의해서 시동이 된다. 그리고 기초 코드를 등록하기 위해서 중앙 DB 서버에서 기초 코드를 받아온다. 그리고 기초 코드를 등록한 후에 그 등록된 이 성북구에 대해서 기초 코드에 등록된 부분들을 다시 DB에 업데이트한다.
DB에 저장한다 까지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에서. 운영 프로그램 열고 있고요. 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초 코드 등록하기 위해서 미연의 코드 DB 갖고 와서 가지고 왔죠. 자, 입력하지 않은 저런 구별 서울의 정보가 있고요. DB 저장 아까 화면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세팅이 끝난 겁니다. 네. 결국 기초 코드라고 하는 거, 성부과라고 관련된 기초 코드를 갖고 오는 거. 근데 이제 이 코드만 입력이 될 것인가? 이 다음에 투표를 한 후에 각 동에 각 후보에 대한 그 이미지 정보들이 저장이 될 텐데 그게 실시간에 DB 중앙 DB 서버에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지는 프로그램을 그 소스를 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는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미 선관위 중앙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환경들은 이미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서 중앙 서버에 있는 정보들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네, 이미 뭐 이미지 뭐 세팅한 이후에 바로 이제 장비 돌릴 수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네,